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지금 너가 있는 집이 안전한 것 같지? 도어락도 딱 있고 말이야. 이게 완전 안전하다고 생각하던데 대부분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. 요즘 도둑들이나 이상한 범죄자들이 도어락을 뜨는 범죄가 급증하는데 그 방법들이 정말 기상천외해. 먼저 밀가루나 형광펜을 묻히는 거야. 그럼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흔적이 남잖아. 이 조합들을 이용해서 매우 오랫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비번을 뚫어버리더라고. 요즘은 여기다가 카메라도 설치해서 비번 패턴을 분석하는 놈들도 생겼대. 또 마스터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. 집주인이 월세를 내놓으면서 세입자들이 번호를 바꾸는데 이 과정에서 비번을 까먹어버릴 때나 집에 누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밖에서 급하게 문을 열 수 없으니 건물 관리자들이 쉽게 문을 열 수 있게 마스터 비밀번호로 설정할 수 있는 도어락들이 있더라고. 이 번호만 있으면 비밀번호가 뭐든 간에 이 마스터 비번으로 싹 다 뚫려. 지금 당장 도어락 전지 뚜껑을 열고 인터넷에 기종 이름 플러스 마스터 번호 초기화라고 검색해봐. 지원을 안 하는 모델이라면 그런 게 없는 도어락들이지만 간혹 마스터 번호 초기화 방법이 나온다. 그럼 재빨리 도어락 마스터 번호를 초기화해버려. 집주인이 이런 거 해제하면 안 된다고 막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실제로 이런 범죄는 진짜 집주인으로부터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. 뭐 집에 어차피 털어 갈 것도 없는데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인지만 털리는 게 아니라 진짜 큰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무시하지 말고 다들 꼭